그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나라는 정말 앞이 없는 나라죠. 교육 현실이 변해야 된다는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양 서적, 교양 잡지, 좋은 어린이 책 다운표 치고 이 말이 조금 왜곡돼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주는 책, 뭐 어떤 매체 미디어만 맑고 깨끗한 건 그건 검열이고 아주 비굴한 어떤 자기 만족이다. 행복도 사실은 공부라는 것. 지금 행복한. 놓쳐선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된다. 네, 세상을 움직이는 희망 메시지 이야기쇼 울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으세요? 그 어린 시절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어린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네. 어린 시절 말고 어린이 시절이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어린이 시절. 네. 어린이 시절 그러면은 요즘보다는 그래도 제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예전만큼 그렇게 요즘만큼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예. 요즘 아이들만큼. 저는 그때 그 바이엘 상하, 예. 체르니 30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다행히 피아노 하나만 다녔던 기억이 저는. 예. 잘 살았었네요. 예. 저는 동네에서 친구들 막 소리 질러서 부르고요. 누구야 놀자 이렇게 하고 나오면 길에서 이렇게 병뚜껑 주워서 그걸 두드려서 그걸로 딱지를 만들고 그런 거 놀았어요. 행복해 보인 반응이 아닌데요 지금. 뭔가 속상한데요? 예.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요즘 친구들처럼 학원을 많이 다닌 게 아니라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즐거웠던 어린 시절이 보내고 있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학원 뭐 하루에 뭐 몇 개씩이나 다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의 초대 손님이요. 바로 어린 아이들이 꿈을 갖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며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따 이야기할 때 이거 강연할 때 들고 있을 텐데. 예. 네, 네, 네. 한 영화 주간지를 통해 칼럼 리스트로 데뷔, 글쓰기를 시작한 김규황. 저는 원래부터 글이 무슨 세상을 바꾼다든가 글이 뭐 구원이다, 뭐 옛날 문학하는 분 그런 얘기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글은 사람의 여러 가지 소통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특유의 통찰력이 담긴 직설적인 글로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섰고 동시에 건전한 담론의 장을 만들었던 김규황. 정치 척도상 가장 왼쪽이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그는 스스로를 B급 좌파라 부른다. 단순하게 뭐 보수 진보, 정의와 악, 그 구분 이면에 있는 어떤 진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가 눈이 가리고 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그 본질을 드러내는 글을 쓰고 또 적은 사람이라도 그거를 공감을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글들이 근래 지금 글들은 너무 그 글의 홍수고 그것이 숨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복잡하네요. 지난 2003년엔 어린이 교양지 구레가 그랬어를 발간. 있는 그대로의 사회 현실을 아이들의 눈으로 읽어주고 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 잡지 만드는 걸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이른바 좌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른들하고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세뇌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불쌍해서 어른이 한 사람으로서 애들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어른들이 더 이상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죠. 대신에 이제 아이들은 고래를 보면, 아, 이거 뭔가 이 고래는 우리 편인 것 같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지난해 100회를 맞은 고래가 그랬어와 함께 그는 공부 스트레스와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이란 자발적인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특별한 게 없죠. 대단히 무슨 급진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이가 조금 불행해지는 몸을 감수하면서 훌륭한 교육을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약속. 아이를 위한 진정한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쇼 울림에서 함께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네. 좀 꺼내서 같이 보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대학생들도 많아 보이고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때요? 살기가? 행복해요. 졸업하면 아주 밝아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청년들이 이주노동자로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고 또 거꾸로 이런 게 있죠. 뭡니까? 출산율.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너무 두려워들 하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빈곤 때문이 아닙니다. 밥을 굶거나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서가 아니라 살기가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른들이 갖는 부모님들이 갖는 불안감이 아이들한테 투영되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은 뭐 만 한 살 두 살 때부터 막 그 사교육을 해요. 뭘 하는 건지 정말 이런 상황에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여러분들 왜 여기 어머니들이 조금 계신가? 조명이 좋아서 다들 그냥 어머니세요? 아 그래요? 옛날에 이런 말 기억나세요? 여고생들은 낙엽만 굴러가도 깔깔 웃는다고. 요즘 여고생들은 어떤가요? 칙칙하죠. 사실은 그냥 이유도 없이 웃음이 나오고 막 뭔가 에너지가 솟고 해야 될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어른들이야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무 죄 없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7가지 약속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약속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 그 전제되는 이야기들보다는 그 항목들을 여러분 다 꺼내셨죠? 네. 예. 하나씩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례지만 첫 번째 항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지금 행복한.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조금 불행해도 나중에 행복하려면 불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우세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문제나 사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하면서 아이의 인생을 두 개로 나눕니다. 19살 때까지 준비기 인생과 20살 때부터 한 뭐 80세, 90세까지 본격기 인생인 것이죠. 그 본격기 인생이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기 인생은 조금 불행해도 좋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10대든 20대든 뭐 30대든 50대든 그 해당하는 연령대의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우주의 전부인 것이고 그때 행복할 권리와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이 행복도 사실은 공부라는 것. 행복 공부라는 거 아십니까?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행복학을 가르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에 뭐 형, 삼촌, 엄마, 아빠, 뭐 이모, 어떤 선생님의 어떤 이 삶의 어떤 편린들, 어떤 언어의 편린들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야, 좀 참 근사하다, 멋지다, 재밌는데? 이런 걸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불행해도 좋다, 많은 것이 생략되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런 걸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뭐 요즘 말로 하면 스펙들, 이런 것, 행복하려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도 정작 이 청년은 행복할 줄 모르는, 뭐가 진짜 인생의 행복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아주 슬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아이들도 고생하면서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혹은 요즘 같으면 불행하지는 않았으면. 그러려면 요즘 무슨 성적이라든가 무슨 대학 입시라든가 중요한 것들 많죠. 그런 것들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행복할 줄 안다. 그래서 이것을 일곱 가지 약속의 첫 번째로 저희가 배치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항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놀면서 자랐습니까? 네. 어딘가에 네라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교육학자, 뭐 아동심리 전문가, 뭐 교육운동하는 분들 진지하게 아이들의 삶과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무작정 놀기가 아이 시절에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아이한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혹은 뭐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전문가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혹은 교육정책에서 일부러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는 항상 지켜왔습니다. 아이들은 놀았어요. 일테면 이번에 지금 저 우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신데 이분이 후보일 때, 지금 이제 지난 얘기니까 좀 편하게 할게요. 한국의 진보적인 사람들, 여기 청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분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건 뭐 정치적 자유니까. 그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보수 후보라서가 아니라 뭐 독재자의 딸, 어떤 사람은 이제 독재자의 정치적 아들, 이런 이유였는데 제가 바로 이제 독재자로 불리는 그분이 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녔는데 그 시절에도 오후 시간 되면 아이들 다 뛰어놀았습니다. 오후 3시경에 얘가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확실하게 되는 아이는 병든 아이 혹은 벌받고 있는 아이. 그 외 모든 아이들은 엄마 입장에서 얘가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디 있다는 건 모르는 거죠. 대신에 얘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입말로 말하면 이놈의 자식도 어디 가서 쳐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민주화가 된 지 30년이 다 돼가고 많은 시민들이 그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 거부하려고 하는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는 지금에 그들의 아이들은 왜 그때보다 더 못 놀고 이렇게 실제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자유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은 어릴 때 놀아야 된다. 노는 거를 생략할 만큼 중요한 공부는 없다. 왜냐하면 제대로 놀아줘야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회복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마음껏 놀기 이런 뜻에서 저희가 그 두 번째 항목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혹은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어떤 사람도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한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모든 직업은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님, 저 한국의 직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셀 수 없이 많다.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것 같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15,000개. 혹시 저한테 화나셨습니까? 네. 통계가 여러 가지인데 통계청 통계로 보면 2007년 그 직업 백서를 보면은 9,7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직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지금은 분명히 만 개가 넘겠죠. 직업이 만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 문제 때문에 교육 현실이 어쩔 수 없다, 현실이 어쩔 수 없다, 현실 우리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불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고 교육하면 생각하는 직업은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저를 좀 역성드는 뜻에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고래가 그랬어 교육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빈번하게 나오는 가짓수로 말하면 10개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고 조금 거기에 보태면 최대 잡으면 20개. 만 개의 직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면 그 만 개의 직업 중에 하나를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치에 맞는 말이죠.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하는 직업은 20개 안짝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9,980개의 직업을 갖고 살아갈 청년들이 인생의 그 처음부터 그 어떤 그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뭔가 나고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뭘 하길 원했는데 그걸 못해갖고 뭔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회에서 일부가 뭐 10%, 20%, 한 30%?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의 뭐 하층 계급에 속하는
어려운 상황에 속하는 어떤 일부 청년들이 자기 직업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열패감을 갖는다거나 하는 일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분의 9,980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거의 전부. 거의 모든 청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이나 이런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 힘을 합해서 바꿔야 될 얘기인 것이죠. 모든 직업이 만 개의 직업이 말로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쫙 귀천이 없이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등부터 만 등까지 수직으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불안하니까 내 아이가 적성이 뭐고 어떤 일이 맞는가를 찾거나 모색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몇 등짜리 직업이 되는가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은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근데 어떤 직업이 맞는지 내 적성이 뭐였는지를 발견할 기회가 없은 채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아주 부정적인 모든 청년들의 인생을 부적절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힘을 앞에서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직업의 본디, 뭐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민 부모들이 다 부러워하는 요즘은 이제 아이 사교육에 투여하는 그 돈과 아이의 경쟁력 성적의 상관관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즘은 대학 입시가 아니라 벌써 이제 특목고 무슨 외고 입시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러분 제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외고나 특목고를 가려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수학 성적의 경우 수학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상위권이 있어요. 수학의 정석 사항을 떼야 됩니다. 옛날에 뭐 본고사 어쩌고 했던 저희를 굉장히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그 정석을 갖다가 사실 그것은 정상적인 범주의 성적이 아닙니다. 보통 서민 가정의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예습 복습하고 열심히 한다고 도달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아주 극소수 부자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버린 것이죠. 그 사실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그 승부가 그 결정되어 있는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게 이를테면 뭐 부모님이 아주 부자고 그 아주 조건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교육일본지에서 아주 특별한 그 경쟁력을 길러서 부모님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뭐 10개, 20개도 아닌 5개 직업을 선점한 이 상류계층의 그 청년들이 오히려 거꾸로 불행한 그런 경우도 저는 봅니다. 이를테면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이번에 이제 전문의 자격을 갓 딴 아주 뭐 전도 유망한 의사인데, 외과 의사인데, 피를 무서워해요. 근데 이 친구는 집안이 전부 의사고 이거 헬리콥터 맘이라 그러네? 어릴 때 엄마에 의해서 어떤 선택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생활 하다 보면 뭐 나아지는 일로 치부되었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루 일과 끝나면 그냥 밤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서민 부모들은 아주 특정한 부자 부모들의 그 아이들의 그 성적과 경쟁력,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속하는 아이들은 또 거꾸로 일테면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적성이 5개 직업에 한정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몇 개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인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분명히 전체의 문제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와 부자는 복대하는 곳 세상입니다.
아까 제가 토크할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 서명운동할 때 가장 문제가 된 항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기 싫다고, 이것 때문에 찝찝해서 못하겠다, 이거 뭐 빨갱이들이냐 이런 식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아이들의 미래는 완전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아, 얘기가 조금 이해가 덜 가시면 외국에 한번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뭐 텔레비전이나 뭐 다 이런 프로그램 이런 데서 교육이 굉장히 좋은 나라들, 아이들이 굉장히 밝게 놀면서도 재밌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나라들이 주로 어디에 있나요? 유럽. 유럽에서도 어느 쪽입니까? 동유럽? 북유럽. 북쪽 아니면 서쪽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나라들 보면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어때요? 좀 괜찮은 편입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노동자들의 삶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냐고 했을 때도 여지? 역시 거기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자라고 교육받는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도 역시 거기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살만한 사회는 아이들도 살만한 것이고, 아이들이 웃음이 있는 사회는 노동자들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외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죠. 지금도 여전히 무슨 정리해고, 비정규 어쩌고 해서 막 그걸 해결을 못해서 계속 사람이 죽어간다든가, 또 지금 시청 앞에서 재능교육 노동자들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걸, 그 노동자라는 자격을, 그 정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째 지금 천막치고 이런 상황에 인 나라가 아이들이 행복할 턱이 없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혹은 여러분들 청년들 입장에서 아이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이질적이고 뭔가 편향되고 잘 안 맞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내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바란다면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왜냐하면 여기서 좀 더 전진한다든가 좀 더 노동자의 삶이 좀 나아진다는 것은 내 아이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을 더 넓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러분들도 대부분 노동자가 되잖아요.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이 되고 싶어, 비정규가 아니라 정규직이 되고 싶어,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조카들을 위해서 같은 문제로 생각할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교육은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 시장에서 얼마짜리 상품이 되는가. 물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얘가 얼마짜리가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짜리인가를 판정하는 가장 공공연한 과정이 뭡니까? 뭔가요? 그렇죠. 대학 입시죠. 예,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상당히 그 지배적으로 그것이 결정된다고 사회적으로 다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교육은 그러니까 대학 입시 이하도 이상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적인 불안과 또 얼마나 얘가 경쟁력이 있고 시장에서 몇 등짜리인가 얼마짜리인가 이런 것이 너무 불안하고 쫓기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재미없는 슬픈 거죠. 모든 부모님들이 교육 문제 교육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교육을 입에 달고 사는데
언제부턴가? 근데 교육이란 게 원래 뭐지? 교육이 뭐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자기 문제든 아이 문제든 그런데 한국의 어떤 사람도 원래 교육이란 게 근데 뭐지? 본디 교육의 뜻이 뭐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회에는 미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은 알지만 어느새 잊어버린 교육이란 게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뜻에서 다섯 번째 항목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항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뭐 무슨 논객들, 뭐 이런 방송 미디어들 조금 우스운 모습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 대학이 이제 지성의 정당도 아니고 학문을 도야한 곳이 아니라 취업학원으로 전락했다 이런 식의 정색을 한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요. 연례 행사처럼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누가 대학을 갔다가 지성을 연마하고 학문을 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무 잘 알면서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학이 취업하고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일곱 가지 약속을 얘기하면서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라 지성을 연마하고 학문을 둬야 하는 전당이 아닙니까? 라고 말해봐야 말은 맞지만 어떤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없는 그 비현실적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접어두고 대학을 가야만 이제 필수다, 가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뭐라고 표현하나, 속되게 표현해서 좀 영양가가 있는가, 약발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80년대 초에 이제 대학이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 통계청 통계를 찾아보면서 세금 내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저희가 대학이라는 곳을 들어갈 때 그때 고등학생들이 2년제든 4년제든 고급학교 지나가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80년대 초에 16%, 17%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으로 가면 18% 이렇게 된 20%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을 가면 자기 또래 중에서 5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변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한 25% 되나? 지금은 대학 정원으로 따지면은 89%. 10% 정도는 대학에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10%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나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뭐 이런 데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도 책도 보고 이렇게 그래도 시민의 어떤 그 보편성을 갖고 살아가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 기준으로 말한다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학 안 간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벌써 비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봐야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원래 소기의 목적,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안정적인 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소기의 목적을 전제로 볼 때는 벌써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경제 상황이 요즘 좋지가 않고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지금 몇 년째 정규직 노동자를 뽑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만 뽑아요. 가보면 정규직은 아저씨들이고 비정규직은 젊습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태도들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면에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학생, 지금 현재 대학생, 여기 대학생 많죠? 대학생 중에 자기 졸업장이 경제적 안정성과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비율이 5%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뭐 비정규,
또 뭐 그 졸업하고도 그냥 취업 준비, 알바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5%가, 5%가 전국의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골고루 나오는 5%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 그 성적의 아이들은 특정한 동네, 특정한 계층의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학년 초가 되면은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뭐 워크샵 이런 거 MT 같은 거 강연 같은 거 가거든요.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에. 이것은 제가 이제 편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연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 수백 수천 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위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최고 인류대라고 말하는 학교일수록 느낌이 어떤 해가 갈수록 이거 완전히 한 동네 애들이네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거의 그 비슷한 지역의 아이들 청년들이거나 혹은 그거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지역에 그리고 이미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오히려 적은 분위기입니다. 다 외고 특목고 동창들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고 부당한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5% 중에서 보통의 평범한 그 부모들과 살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마 그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인 게 아니죠. 2.5%. 보통 치사율이 높은 암 이런 것들이 보면 걸리면 죽는다 이런 암들 있죠. 특정해서. 이런 게 보통 사망률이 60%, 7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97.5%다라는 것은 사실 비율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를테면 내일 대구 MBC 지역에 비 올 확률이 97.5%입니다. 그러면 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우산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97.5%, 2.5%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변별성이 있는 퍼센테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뜻과 관계없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대학 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비율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건가? 현실이 주는 불안감과 공포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눈을 딱 감고 무조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아이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린 시절을 뛰어놀지도 못하고 뺏기고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떤 낭만도 없이 보내야 되고 이렇게 보내고 특히 부모님들, 부모님이라면 좀 어폐가 있네요. 한국의 교육은 보통 그 아빠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빠들은 이따금 속 없는 훈수나 두고 이러는 거고 엄마들이 대부분 맞는데 어머니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대, 40대를 거의 이 문제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가정 경제도 교육 문제만 아니라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다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비율이 이거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를테면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면서 기름이 이제 경고등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렇게 간격이 머니까 아, 여기 학생들이 많아서 운전하는 것은 일상적인 게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제 기름을 넣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유소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 다 채웠어. 그래서 뭐 요즘엔 조금 싸져서 만약 1,900원에 넣었다. 근데 한 20km 정도 가다 보니까 알뜰 주유소 이렇게 플랜카드 붙어 있고 1,750원 이렇게 써 있다. 그럼 기분이 어떤가요? 고작 150원 가지고 기분이 찜찜하고 에이 뭐하러 만 땅을 채웠을까 만 원어치만 넣지 이런 생각하고 나는 늘 이래 막 이런 차탄까지 하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150원 갖고 연연할 만큼 정말 그 아주 조불한 쪼잔한 사람이거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우리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차이지만 불필요하게 그런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과 정열을 투여하면 어떤 그 어떻게 돌아오는 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도 초밀하게 따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유독 교육 문제만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을
5분만 계산해보면 다 나오는데 이것을 다 눈을 감고 현실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현실에 딱 눈을 감고 같이 달려갑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대학 입시, 한국의 부모님들은 세계적으로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거의 나는 애들 대학 입시 문제 잘 몰라 하는 부모님도 외국에 갔다 오면 정말 입시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학을 가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경로,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는 게 없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대학을 나와봐야 5%, 10% 이외에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가는 경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학에 가지 않고 혹은 가지 않았을 경우에 내 아이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기가 자기 적성이나 어떻게 맞는 걸로 좀 소박하고 해 오순도순 진짜 사랑하고 우정을 느끼는 친구들과 같이 대도시를 피해서 무슨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고민하고 준비한다면 이것이 대학 입시로 인한 그 가능성보다 적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대학이라는 어떤 미명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전제 때문에 오히려 이 현실적인 아이들의 현실적인 삶과 그런 그 가능성들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무조건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그 6번 항목이 그 대학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여러분 이 아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연배 사람들 이렇게 딴 데서 여러분들 얘기했던 그 아이 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사실 아, 모르시나? 아, 몰랐다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이들은 이제 좀 더 넓은 범위겠죠. 실제 이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한국의 부모님들 특히 이제 이 죄 없이 교육 문제를 완전히 떠맡게 된 그 어머니들은 이 교육 문제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인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지금 누구죠? 그 양반도 뭐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한국도 한국 어머니들의 뭐 타이거 맘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그분들이 실제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실제 옆에서 보면 그런 말 쉽게 못할 텐데 멀리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난 효율이나 경쟁력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그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교육에 대한 헌신과 내 아이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전열을 바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실제로 한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 만들어 내놓았던 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쨌든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헌신성과 열정이 조금은 그 굴절되거나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균형을 찾으려면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나하고 귀한 인연을 맺은 독립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내 새끼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그 헌신과 열정이 계속 투사되면은 어느새 이 일은 내 일이 되는 것이죠.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위한다는 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독재자 폭군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혹하게 다루는 어른들이 애를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위한다는 말은 사실은 내 기준으로 상대의 인생에 어떤 그 결정들을 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막아버리는 또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성과 열정이 그만큼 있는 만큼이나
내 아이는 편하게 얘기하면 얘는 남이다. 나하고 인연을 맺었지만 사실은 결국은 얘는 얘 인생은 얘의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떤 행복한 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는가는 이 아이의 권리다. 그리고 나는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이 불안감에 막 쫓기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아예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어릴 때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다짐을 해야 됩니다. 얘는 나와 귀한 인연을 맺은 독립된 인간이다. 그럴 때 우리의 교육에 대한 헌신성과 열정도 좋게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들이 보면은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면 많은 엄마들이 굉장히 우울해해요. 상처를 받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막대한다고 하나? 초등학교 때는 꼼짝없이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인간이니까 로봇가 아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스트레스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근거리에 있는 만만하고 죄 없는 엄마한테 이제 되는 거죠.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고 짜증나.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들은 아이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쳐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정작 이제 고지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아이들이 태도가 그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때면 제 주변에서도 여자 후배들 혹은 뭐 여자인 동년배 친구들과 그 전에 보면은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꼭 간간이 나와요. 자기 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있는 친구들이 공분을 해가지고 욕을 하는 거죠. 아주 못된 놈이네. 네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근데 아저씨 아줌마들 모여서 그렇게 뒷담화 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아이들이 그렇게 뭐 배은망덕하다, 뭐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그런 문제인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엄마하고 아이들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엄마는 1년 내내 아이하고 엄청나게 많은 소통과 대화와 접촉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대화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추려보면 다섯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힘들지? 학원 가야지? 학원 잘 갔다 왔어? 배고프지? 혹은 이제 딸아이의 경우에는 엄마가 이제 딸아이 그 책상 옆에다가 사탕 봉지 이렇게 매달아 놓고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딸 화이팅 뭐 이렇게. 이것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코치와 선수의 관계입니다. 아니 태릉 선수촌에서 코치가 올림픽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선수들 쭉 앉혀놓고선 성적이 다는 아니다. 스포츠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엄마들도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사실은 아이하고 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아빠들하고 아이들은 무슨 대화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원래부터 안 되고요. 한국의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대화 잘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2차, 3차 다니면서 그 막 소통을 노력 엄청나게 하잖아요. 노래방 가면 막 넥타이 여기다 메고 온갖 그 개발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소통에 노력하면서 아이들하고는 얘기할 줄도 모르고 기껏 뭐 사주고 뭐 이런 거 못하죠. 참 불쌍한 한국의 아빠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하고 더 이상 어떤 우정을 나누거나 하다못해 엄마가 이때면 어느 날 아이하고 이렇게 동네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내가 중학교 때 말이야 교회에서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근데 이 얘기 네 아빠한테 절대 하면 안 돼. 네 아빠 소심한 거 알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들 수 없는 얘기들이 지금 거의 다 차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아예 경쟁과 전투에 방해가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는 받은 스트레스나 고단함을 엄마한테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이렇게 해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한 아이가 정말 그 원하는 대로 계속 그 공부하고 성장해서 아주 인류 대학을 다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이나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그때 엄마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요즘에 저 이 지상파에서 미스 코리아 대회 중계를 안 하죠. 옛날에 했던 거 아십니까? 근데 이제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거의 그 비판을 많이 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 그 진이라고 그러네? 맞죠? 1등. 금메달이 아니라 진. 진한 그 여성한테 사회자가 소감 한마디 하라고 하면 꼭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를테면 명동 마샬 미용실에 암흑의 실장님한테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감사인 거죠. 그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우정의 감사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감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서 그 교육이 소개의 목적대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상관없이 관계는 파괴되고 있고 우리는 아이들과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선생과 제자든 부모와 자식이든 상관없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하면서 뭔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친구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파괴하고 포기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다. 그래서 그런 집착과 불안감보다 이 아이의 독립된 인생을 존중하고 전제하는 교육, 이런 것이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의 가능성을 늘리는 그런 교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 어떤 그 이 경쟁 사회 또 막 극단적인 어떤 자본주의 또 뭐 어렵게 말하는 신자유주의 어쩌고 막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안하고 옥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교육, 훌륭한 교육,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같은 것을 선택하면 아이가 뭔가 손해가 나고 불안정해질 것 같은 어떤 공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아이가 정말 행복하려면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꼴과 성장들 이런 것들을 포기한 채 아이가 무슨 냉장고나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냉장고나 자동차는 스펙만으로 표현될 수 있죠. 브랜드와 스펙으로. 그죠? 거기 무슨 인격이 있어요? 거기 뭐 우울과 기쁨이 있습니까? 영성이 있나요? 사람은 스펙도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은 내면이 있고 영성이 있고 아주 그 우주와 같은 그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 이 부분의 성장과 이 부분의 조화를 완전히 배제한 채 아이를 갖다 냉장고나 자동차 스펙을 높이듯이 교육시키는 것은 사실은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다 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 다니고 있으면 뭐 이미 나는 다 끝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와 아이가 유기적으로 물려있듯이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려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미래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 이 보면은 여기 인터넷 주소 있죠? 여기 오늘 들어가셔서 약속 서명하십시오.
저는 1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마치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서명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서명 7가지 해놓고 여기서 5가지 이상을 안 지킨다고 해서 체포되거나 무슨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계율로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계율과 불편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하지만 되찾아야 될 어떤 삶의 방향 같은 것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보는 것입니다. 설사 대부분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적고 조카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하면서 아이와 노동자를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명랑하게 미루지 말고 오늘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확인했을 때 대구 지역에서 그 지역별 통계가 있는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서명자가 나올 수 있다면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 교육은 사람을 시험기계로 만드는 교육이지 사람을 원만한 인격을 갖춘 그런 그 성숙한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이 아닙니다. 힘든 경쟁이죠. 아 이거는 미친 짓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했어. 근데 그걸 해야죠. 뭐. 3학년인데 5학년 1학기를 이제 방학 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 하고 그다음 가다 보면 이제 수학 과고나 뭐 영재고나 아니면 의대를 목표하는 애들은 4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과정은 다 끝나야 되고 5학년부터는 중등에 들어가요. 제가 아는 어떤 애는 6학년인데 지금 공통수학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수학은 고등학교 과정. 뭐 힘든 사람도 많이 하죠. 뭐 애 하나당 뭐 200만 원씩 뭐 쓰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서민들은 일단 계산이 안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해. 보통은 8시고요. 진짜 늦을 때 9시죠. 9시 정도? 쉬는 시간이 없겠네요.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냐? 저녁은 안 먹는데. 매일 안 먹어 저녁은? 네. 하기 싫다, 진짜 매일요. 학원 갈 때 하기 싫다는 생각은 매일 드는데 그 안 하면 그 공부 같은 나중에 시험 치고 할 때 망하니까 그냥 하면서. 여기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너는 서울대 사람. 여기는 영남대 나왔으니까 영남대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평생을 이끌고 가니까 나이 20에 시작했던 그 이름표가 80까지 간다는 생각이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간다고 하면은 아, 제가 공부를 못해서 안 가는구나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편견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 그걸로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평균 수면 시간이 많으면 5시간, 어떤 애들은 4시간 자고도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견디지 아무리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도요 수업 중에 선생님을 바라보는 채로 자기가 잠을 자는지도 모르는 채로 꼬박꼬박 졸고 있고 엎드려 있고 이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막노동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는지 저는 정말 너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I can feel the color running.
speak when nothing's coming. Nothing I can say to make you stay. Grab your suitcase, call a taxi. It's 3 a.m. now, where you gonna go?좀 더 본인이 생각한 게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은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지금은 행복이라는 뜻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그 기분들 커나가면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거기에서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도덕처럼 바른 생활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냥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요. 지금 경진이 모습이 옳다는 걸 그리고 일단 아이가 좀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학교를 갈 수 있고 놀면서 공부한다는 게 공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을 애들하고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에서 그냥 그 모든 걸 같이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함께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든 아니면 좀 불행하더라도 그게 같이 한다는 거 그게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이상 찌들리지 않게 좀 그런 경쟁 속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지 않겠나. 여기에 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지가 평화롭게 또 자유롭게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이 학교에 보냈을 거라고 봐요. Some nights I stay up, cashing in my bad luck. Some nights I call it a draw. Some nights I'll be sick. 그냥 사진가입니다. 아프리카에 비친 아프리카 전문 사진가 이렇게 나오고 너무 가까이 보니까 막 렌즈에 코를 묻혀요. 저게 뭐지? 나무가 어떻게 저따로 생겼냐? 정말 숨이 안 가봤으면 몰라. 나에게 가장 큰 성공이 뭘까? 카메라를 들고 길을 떠나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1997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냉장을 팔고 싶었던 거죠. 감동이 오기 전에 셔터를 누르지 마라. 그 누구도 여행을 떠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신미식을 만난 이후에는. 싱그러운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잘 돼요. 나무도 없고 소금도 없고 정말 재미없고 그러나 가슴은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지. 그 스킬을 시작하시고요. 영화 주간지 이 함께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그렇진 않았지만 의미에 뜬 기분이었어. 남은 사이 그녀는 동자. 방청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온천 엘리바덴에서 워터파크 초대권을 드립니다.